안녕하세요. 스펙으로 읽는 스마트폰 그첫 시간을 맡게 된 IT 조선의 이진입니다. 이런 방송 상당히 좀 긴장되고 그러는데요. 그래도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스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으며 또 얼마나 좀 쓸만한지 이런 걸좀 파악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LG전자가 출시한 LG X400이라고 하는 중저가형 스마트폰입니다. 23일부터 이통 3사가 모두 판매를 시작한 이 제품은 가격대가 30만 원대 초반으로 상당히 저렴한 제품입니다. X400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구체적인 모델명은 이 사양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. 이것은 KT가 내놓은 자료입니다. 모델명은 LGM K120K. 이 모델명으로 해서 전파 인증이라든지 각종 인증을 다 받는데요. 이 뒤에 맨 끝에 보시면 K라고 하는, 네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K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KT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SKT용은 뒤에 S가 붙고요. LG U+용은 U+는 L이 이렇게 붙습니다. 이렇게 읽으시면 좀 되고요. 아무튼 이 제품은 30만 원대, 31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국내에 판매가 됐고 이통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요금제에 따라서 10만 원대부터 20만 원대 후반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것은 제품 구매하실 때 판매점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요. 제가 보니까 한 보통 이 저가형 폰은 최대가 월간 65,890원 내는 요금제인 것 같은데, 그 경우에 약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시면 뭐 크게 집중하실 건 없고 중저가형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가지고 보시면은요, 미디어텍의 그 프로세서가 좀 쓰였고요. 보통은 이제 퀄컴 걸 많이 쓰는데 여기는 미디어텍 걸 썼고, 물론 미디어텍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그 HD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 제품이 쓰였습니다. 제품은 골드와 골드 블랙 이렇게 두 종이 있고, 램 메모리는 2기가, 카메라는 1300만 화소짜리가 후면에 있고 전면에 500만 화소가 있다고 합니다. 보통 진짜 비싼 제품은 요즘은 그 듀얼 카메라를 많이 써요. 카메라 두 개를 두고 가능한 이제 넓은 범위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제 사진으로 담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작게 보이는 그 화면, 이제 렌즈라고 하는 게 원래 보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. 예, 이 범위를 좀더 광각으로 두 개가 들어가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죠. 그래서 고급 카메라, 고급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로 이 비싼 듀얼 카메라가 쓰이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1300만 화소급이 사용이 됐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스펙에서 아까 읽으셨지만 제품은 블랙 컬러, 이게 블랙 컬러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골드 블랙 컬러, 골드 블랙 컬러 이두 종의 색상으로 제품이 나오고요. 제조사들이 하는 것처럼 좀 멋있게 한번 돌려볼까요? 네. 아름답죠. 제품 사이즈,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5.3인치예요. 그래서 좀 큰데 남자인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잡으면 뭐한 손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누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좀 크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. 그리고 뭐가 배 있을까요? 상단에 이렇게 스피커와 내장 카메라가 있고요. 측면에는 볼륨 조절을 하는 버튼 두 개. 그리고 후면에는 후면 카메라와 이건 이제 지문 인식 센서입니다. 이렇게 잠금 해제할 때 쓰는 지문 인식 센서가 있고 상단은 뭐 깔끔하고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 이어폰을 연결하는 그 3.5mm 이어폰 잭이 이쪽에 있고 가운데는 그 충전 및뭐 데이터 통신용으로 쓰는 그 마이크로 USB 포트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제품은 착탈식 그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. 여기 홈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. 배터리 커버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. 보통은 뭐 커버까지 잘 하진 않는데 이렇게 뜯어보진 않으시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
2800mA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. 네, 이 상단에 보면 그 나노심을 꽂을 수 있는 슬롯하고 마이크로 SD, 그러니까 별도의 외장 메모리를 쓸수 있는 슬롯이 이렇게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LG 전자의 신제품 X400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